둘, 셋, 야! 이야, 배가도 받고 진흙대가 사준 슈퍼 디럭스 더블버거도 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래, 그래. 근데 이왕 그 폐가에서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왔잖아. 구경만 하고 해산하는 걸로 하자, 뚱뚱아. 혹시 아직도 무서운 거야? 그런 거야? 이 자식들이. 그래, 그래. 뚱뚱이가 겁을 먹었을 리가 없지. 야, 김리야, 가전고 좀 꺼내봐. 자, 여기 너한테 줄게. 고마워. 자, 야, 야, 아무리 봐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진짜 무슨 마법이라도 나갈 것 같이 생겼잖아. 리리 키키. 뭐 진짜 같기 생기긴 했네. 그치 그치. 자, 이걸로 한번 놀아볼까? 나는 마법사다! 슝슝슝 나가라 파이어볼! 뭐야! 뭐야! 진짜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마법진이 생겼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설마 그거 진짜 마법이 나가는 마법 지팡이 아니야? 야, 진흙대 딴 것도 해봐! 알았어. 계약에 따라 내 소환에 응하란 마법진! 피를 내겠어 내가! 대박이야! 이거 진짜 마법 지팡이야! 완전 대박! 그러면 이 주문책도 진짜겠네? 보자. 여기 책에 이 책에 마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 와, 진짜 이것도 진짜겠지? 뭐라고 적혀 있는데? 볼까? 해가 뜨기 전 불멸의 주문을 외지 못한 마녀는 영영 소멸해 버리고 만다. 마녀? 마녀는 인간들의 젊음을 빼앗으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대. 진짜 나쁘네. 그리고 마녀가 저주를 걸면 사람들은 긴 잠에 빠져들게 되고, 마녀가 주문을 외게 되면 젊음을 모조리 뺏긴 채 가루가 되어 죽고 만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어. 어? 그럼 그 얘기들도 진짜인 거야? 그렇겠지. 그럼 진짜 마녀도 있는 거네? 그치. 잠깐만. 우리 아까 그 배가에서 마녀를 깨우는 주문을 외웠으니까 마녀가 진짜 깨어났겠네? 그런 것 같아. 그럼 그 마녀가 우리 가만두지 않겠네? 우리가 불멸의 주문이 적혀있는 책이랑 마법을 쓸 수 있는 지팡이를 훔쳐간 거니까? 그래.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죠? 어린 인간들이 겁도 없이 내 물건에 손을 대다니, 이 마을의 인간들과 저 쥐새끼들의 젊음까지 모조리 빼앗고 내 물건을 돌려받겠어. 응? 이런, 시간이 별로 안 남았잖아? 우선 이 마을에 저주를 걸어주지. 야, 이제 우리 어떡해? 진짜 마녀가 쫓아오잖아. 아니 몰라, 어떡해. 이게 다 니 때문이야, 진흙대. 괜히 가자고 해서 이 당사에 만들다니 니가 나 책임져. 아니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야, 언제까지 이렇게 달릴 수는 없잖아. 그래, 잠깐 멈추자. 힘들다. 일단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래.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집이 김미야 너네 집이지? 아이 그럼. 아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자. 그래. 아이 또 뛰어야 돼. 아이 드디어 다 왔네. 얼른 들어가자. 얘들아, 뭔가 이상해. 뭐가? 왜 마을이 전부 불이 꺼져 있고 다 조용하지? 뭔가 이상해. 그러게. 아이 몰라, 기분 탓이겠지. 일단 들어가자.
그래. 어이. 다 다녀왔습니다. 어? 아니 뭐야? 왜 그? 어? 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일어나봐, 엄마, 아빠. 이건 아무래도 지금 마녀가 저주를 건 것 같아. 저주? 아까 책에 적혀 있었잖아. 마녀가 저주를 내면 사람들은 긴장에 빠져들게 되고 그 상태에서 마녀가 주문을 외게 되면 잠든 사람들은 모조리 전면을 빼앗겨 죽게 된다고. 어떡해. 엄마, 아빠. 이걸 어쩌면 좋지? 얘들아, 잠깐. 책에 마녀가 해가 뜨기 전에 이 책에 대한 불멸의 주문을 외지 못하면 영영 소멸한다고 적혀 있었잖아. 아, 맞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까지만 우리가 이 책을 잘 들고 도망만 다니면 마녀는 사라지고 저주도 사라질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잡히면 그럼 뭐 그냥 죽는 거지 뭐. 어? 근데 뭐 지금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데 뭐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 없지. 어린 인간 주제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순순히 내 책과 지팡이를 내놔. 그럼 너네들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거짓말! 우리 가족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목숨을 빼앗을 거면서. 좋은 말 할 때 내놓는 게 좋을 텐데. 다가오지 마! 어? 야, 이제 어떡하지? 이대로 있다가 모자를 빼앗기고 말 거야! 야, 마법을 쓰자! 야, 우리한테 지팡이가 있잖아! 그래, 뭐든 해봐! 어이, 알겠어. 가까이 오면, 마법으로, 혼내준다! 인간 주제, 마법을 써봤자지. 가까이 오지 말라 했다. 진짜 오지 말라 했다. 이 뚝배기 브레이크. 도망가. 거기서. 얘들아, 내가 마법으로 먼저 방해해볼게. 먼저 도망쳐. 어, 그래. 도망가. 도망치다 보니까 이런 곳까지 와버렸네. 이젠 도망갈 곳도 없어. 어, 얘들아, 여기 건물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자. 문 닫아.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어. 이 어리석은 인간들, 얼른 이 문 열어! 오, 얘들아, 숨자, 숨자! 문 닫아, 문! 지금 몇 시야? 5시 20분쯤? 조금만 더 버티면 가 뜨는데, 어떡하지? 10분 정도만 버티면 되는데, 어떡하지? 얘들아! 잠깐만 모여봐! 좋은 생각이 났어! 이리 좀 와봐! 오호! 딱! 오호! 그래서! 알겠지? 오, 좋네! 이 쥐새끼 같은 녀석들! 여기 숨어 있었구나! 헤헤헤! 뭐가 책이야! 이게 뭐야! 책이 엄청 많잖아! 시간 없다고 빨리 내놔! 아이, 죽겠냐, 이 바보 마녀야, 응? 뭐가 내 책이야? 어디 있는 거야, 내 책! 모르겠지롱. 야, 고르지롱. 그래, 니네가 가지고 있지? 이쪽으로 와. 에이, 싫은데? 안 줄 건데? 누가 미급이야! 오케이! 어? 좋았어! 죽어, 마녀!
마녀를 무찔렀어! 됐어! 우리가 해냈다고! 됐어! 뭐야, 너 울어? 아니야, 이 멍청아!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자, 가자. 가자. 오짜. 야. 오짜. 야. 오짜. 야. 아, 늑대야. 어? 근데 그나저나 이 지팡이는 어떡하지? 그러게. 나도 이 책을 들고 와버렸는데. 근데 이런 건 말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강에다가 버려버릴까? 아무도 못 찾게. 어? 좋은 생각인걸? 때마침 여기 강이 엄청 깊으니까 사람들은 절대 찾지 못할 거야. 그래,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버리자. 그래, 하나 둘 셋 셋. 오, 너 팀 되게 세구나. 아, 물론이지. 좋아,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집에 가자, 부모님 보고 싶다. 그래.